자, 발더스 게이트, 발더스 게이트 2 이어서 가야죠. 갑니다. 이게 아, 맞다. 저번에 발더란에 투구를 살지 말지 정한다 그랬었죠. 사실 발더란 투구가 있으면 지금 굉장히 좋기 때문에 아, 고민되네. 이거 고민 많이 되는데? 쟤한테 줘봐 한번. 안 차이 안 나지 얘한테는. 얘는 힘이 높아서. 나네? 아, 고민 많이 된다 이러면. 이러면은 너 데미지 너무 나죠. 어쩔 수가 없다 근데. 어차피 타코 자체도 지금 저렇고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고 발던을 주자. 아, 너가 지금 너무 나아져. 잠깐만. 아, 고민 좀 되는데? 모자 안 쓰는 녀석. 이 녀석한테 주죠. 사실 얘는 너무 낮아가지고 필요가 없는데 넣어줄까 그냥? 13, 17. 야, 진짜 너가 낫겠다, 야. 아니, 너무 낮아. 법사는 머리 맞으면 안 돼. 너는 그냥 빼놓으면 되니까. 법사보다 체력이 훨씬 낫죠? 극혐이죠? 어떻게 되겠지, 나중에. 망토 나중에 벗는다던가 하면은, 무덤으로 가서 벗는 걸로 하고, 보호의 망토 있냐? 그리고, 너가 이제, 베일러에 두고 쓰는 거야. 어쩔 수가 없다. 미래까지 생각을 하면은 발더란의 갑주를 입은 상태에서 사는 게 조금 더 싸긴 한데 일단 별로 두고 삽시다. 돈을 거의 맥스까지 다 사용을 해버렸죠 지금. 화신을 사용할 수가 있다. 내성굴림 생명점 보호 그리고 타코가 낮은데 내성굴림이 아예 높여버려서 먼저 여기 보내는 것도 좋은데 화신 보내면 되니까. 자,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힘도 19나 되고요, 지금. 꿀릴 거 없어. 그리고 발그란 2가 멋있어. 간지가 나죠, 좀. 머리가 좀 든든하죠? 약간 사냥풀처럼 내려가 있어서. 갑시다. 다 모여라. 다시 그지됐다야. 묘지로 가서 퀘스트 깨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숙여야지? 물파스를 삼킨 기분이야. 오늘은 당연히 돈 모으면서 뭐 레벨링 하는 거. 사실 여기가 재미거든요. 여기서 진행을 많이 좀 해버리면은 재미 볼 구간이 없어요. 이 게임이 굉장히 역겹죠? 재미 볼 구간이 없어요. 다섯 명의 병사들을 끌고 가서 묘지로 갑니다. 가자. 너가 있으니까 난 걱정 없이 그냥 가겠어. 너 별로 체력을 올려준 것 치고는 그다지 아 생명치 10%가 여기 있구나. 아 고민된다. 저 좋긴 하다 이온스톤이. 근데 이 정도 풀수 있지? 얘가 있는 퀘스트기 때문에 이 쓸모없는 녀석이 이용 가치가 있을 겁니다 지금. 진주. 그리고 이게 사람 모양으로 아 묘지라서 내가 벗고요. 방어 올라가고 타코 올라가고 순수하게 능력치만으로 가자. 너 다루는 것도 좀 많이 불편하긴 하다 인간적으로.
피노, 수도사 유령. 싸우고 싶지 않아. 대체 대사 선택지가 왜 있는 거냐? 다른 녀석들. 아, 언더다크의 흉측한 괴물들 말이야. 아, 조상님의 뇌를 먹었어. 업소는 대화랑 너무 맞물리지 않지 않나? 죽여본 적밖에 없어. 줬어. 다른 동료들 대화도 있었을 것 같은데 내가 볼 수가 없었네. 아, 너무하네 진짜. 열어. 경험치는 잘 먹여준다, 야. 저건 가져갈 만한 가치는 없을 것 같고. 여기에 있다는 것 같은데? 일단은 헥사트. 얘네 왜 이래? 아, 안 도와줘서? 아, 움버헐크가 있어? 이거 좀 오바예요. 빨리빨리 뒤로 좀 눌러봐. 아, 잘했어. 경험치는? 경험치는 내가 모은 게 아닌데? 뭔 짓이냐? 무려 4천짜린데? 혼란 풀릴 때까지 기다리는 건좀 그렇고. 야, 한 번만 기회를 주자. 헥사트한테. 키노 뒤져가고 있구나. 움버헐크한테. 아, 이렇게 아 마인드 플레이어 있구나. 아, 언더다크가 마인드 플레이어였나 보다. 일단 가자. 아니, 너무 이거 충격적인데. 이렇게 돼버리면 내가 지금 할게 없거든요? 진짜로? 아, 그 혼란이면은 답 없어. 혼란 지금 말거 없어. 맞아. 이게 혼란을 막는 게 아마 사제 갖고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드루이드라서 너는 너무 낮아. 1밖에 안돼 지금. 그쵸? 아, 이러면 아싸리 그냥 그거 해서 갈까? 버프 걸어서? 아, 나저 싫은데. 저 버프 걸었는데 우리 편이 세져가지고 날 죽일 수도 있거든요? 정말 끔찍하죠? 화신을 이거 하고 써보자. 가자. 어, 화신 이거 한 상태로 되나 보네? 어, 화신이 이게 되는구나. 신성한 힘 후회되는구나. 너 보냈다가 적대면 좀 그런데 어쩔 수가 없다. 선빵으로 해결한다. 그렇지. 들어가. 마인드 플레이어 위험한데? 죽여. 빨리 죽여. 마인드 플레이어 경험치 엄청 많이 주거든요? 어, 얼마나 하냐? 9,000? 별로 안 좋네. 이거 뭐더 주지 않나? 이거 초반에 나온 애라 그런가? 아. 이거 환영분신 해제해야죠? 예. 네. 버프 해제가 있을 텐데. 어, 버프 해제가 왜 없지? 어, 있는데? 아, 썼나 보구나, 지가 자의지로. 얘 죽여, 빨리. 분신 죽었나 보다. 야, 빨리 죽여야 돼. 이거 얘 맞으면 얘는 위험해. 그렇지. 아, 만. 어, 좋아요. 저장까지. 마인드 플레이어를 몰살시키고 우리는 낭쿵치 무덤을 향해 자유로이 갈수 있다. 헥사트는
우리를 M으로 돌려보낼 줄 사령솔 에너지 차원인 문이 열리면 검은 표범의 발톱이라 불리는 지팡이 손 넣어야 된다. 개귀찮아. 끝에 가면 있겠지 뭐. 다 잡은 거야 그래서? 아, 나 마인드 플레이어가 기본적으로 나오면 안 돼. 흡혈귀가 아마 이제 내성이 있으니까 그런가 보죠. 기뻐서 키노. 이거 가져가게 해주네? 고맙소 키노. 명예롭게 가는군요. 종족 능력도 여기 떠 있지 않나? 아무것도 안떠 있어. 타코 감소하고요. 그나마 타코 감소해줘서 너무 황송하다야. 자무쇠 따기 가자. 너가 할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환상 탐지 좀 애매한데. 일단 자무쇠 따. 자무쇠 따고. Give me some, it's probably best. 환상 탐지 줘야 되는데. 쟤를 그냥 보내는 거를 이제 베이스로 삼을 거기 때문에. 자, 무덤은 이제 건들지 않겠습니다. 건방진 게임. 경험치 많이 준다. 어디에 있다고? 그냥 내려가면 있는 거지. 뭐 여기 열면 여기 열었다고 나 난리 치진 않겠지? 아, 세 배나 하나일 것이다. 명심하겠어. 일단 회복하고요. 이거 끝이고 일단 건들지 맙시다. 뭐가 나오든 뭐 얼마나 좋겠어. 아, 맞자. 다 먹고 난공진제 뭔지 일단 훔친 다음에 3배 3분의 1일 때 제거한 다음에 나가는 길다 먹고 가면 되지. 아, 근데 먹은 시점에서 그냥 내보낼라나? 일단 가봐. 위가 막힌 길이고. 아, 고민되는데. 아래도 길이야. 여긴 막힌 길이죠? 기진상? 묘실 열쇠를 갖고 있는 자만이 갖고 있다. 어디 있어? 다섯 명의 신간이 있고 그 녀석을 좀 해쳐야 돼. 귀찮은 녀석. 쟤 죽이고 가라 이거죠. 묶이지 마시고요. 지금 얘네 이거 여섯 개 얘기하는 거지? 와, 이거 열쇠는 아마 여기 지금 없으니까 못 연다는 거고. 스펙 좀 보고 버프 걸지 말지 정하는 게 아니라 다 살아나 버리네 한 번에. 이럴 거면 왜 하나하나 클릭이 있는 거냐 애초에. 아, 짜증나네. 준비해. 전투 준비다. 축복 쓰고 방어 쓰자. 이번 건 축복까지 걸자. 쓰고 너도 써버렸네. 은신을 요시모한테 걸어줘. 아, 요시모 지금 백스텝 못 쓰지. 얘한테 걸 필요가 없구나. 얘한테 걸어야겠구나. 뭐 얘는 그냥 타코 때문에 못 쓰긴 하는데 어쩔 수 없지 뭐. 자, 걸어줬지? 하하.
한 번에 이긴다, 한 번에. 제 생각 전혀 음슴. 법사부터 죽여야 되는데, 법사 지금 저 녀석 다 법 기술 쓰나 봐. 그냥 잡아 잡아 잡아. 뭐야 얘 뭐야. 개쎄 보여. 나 핵사트 은신 걸고 그냥 바로 때려버림. 자 일단 가져가고요. 아, 넣어놓자 그냥 아싸리. 무게 안 먹어서 너무 좋죠. 아 밍화다이 죽여야 된다고 보는데 일단 그냥 앞에서부터 끝낼게요. 혹시 모르니까,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벌었지 지금? 회복한 거야? 아 계속 오는데, 벌레까지 오는데? 벌레 쓸걸 그냥 내가 먼저. 거리가 짧아서 그냥 안 썼는데 저 녀석은 써야 될것 같다. 5쓰죠 지금? 와 이거 너무 센데? 이거는 저 녀석을 한번 건드려놔야겠는데. 자 뭐 해봐. 여기서부터 밀고 나가자. 이게 맞는 것 같다. 그래서 이쪽을 찍어주면 이쪽을 보죠 선수들이. 버프 좀 가볍게 둘러. 얘한테 둘러서 화신에 더 먹여주자. 먹여줘. 이거 쓰고 벌레도 바로 써야 되니까 마법 해제도 있고 방어조화 쓰고. 방어조화가 필요한가? 방어조화를 쓸만한 그게 나오나? 이 상태에서 한 명만 보내서 어그로 주고요. 고민 좀 되는데. 5초 기다렸다 싸워야 되나? 아니야 그냥 싸워. 그래서 이 정도 될 것 같다. 아래서부터 깎아냅시다. 이 녀석한테 이제 강력기를 다 쓰게 하고 버프 걸기 전에 한 대로 때려봐. 자이라 왜 벌써 쓸라 그래 야. 아 이 녀석 말 안 듣는 거 봐라. 빙화다이한테 걸고 장다이가 아직 안 나왔죠. 요시모 보내고 장다이는 내가 이제 버프로 무력화 시켜. 쓸 게 없네. 일단 해봐. 아 얘 요시다를. 아 요시다가 한 방이라고? 위에 걸린 거야? 아 미치겠네 진짜. 아 저거 좀 오버하지. 요시다의 나약함이 오바야. 방어력이 몇인데 얘가 지금. 그냥 그 사제 기술만 쓰는 게 아니라 타쿠 높은 애가 지금 사제 기술 쓰나봐. 너무 강하다. 심한데? 아 그래서 지금 이제 안 걸린 애를 노렸나 본데. 너무 하는구만. 그림 잡은 건 굳이 써줘야 돼? 써봐. 너가 보자마자 능력을 쓰는 게 지금 너무 위험한데. 눌러놓은 상태에서 이동을 횡이동을 시켜놔야겠어. 그리고 기자마자 고생시키느나. 저렇게 법사 많이 나왔냐? 사실 이거 벌레만 집어넣으면 내 생각에는 이기거든요. 상처 입지 않으면 얘가 이제 그거죠. 앞으로 보내. 저기까지 보내 그냥. 얘가 좀 낮게 나오니까 너를 그냥 아예 앞으로 보내고 일로 보낸 다음에 자이라를 여기에서 이동시키는 도중에 날려로 눌러. 그렇지. 이러면 바로 못 쓰죠. 너무 어그로 많이 가져오는 느낌 들긴 하는데 아예 여기서 싸우고 얘만 보내서 될 것 같긴 한데. 아니야 버프 걸 것 같아 분명히.
벌레 보내고 아 무려 지금 많은 걸 포기하고 벌레를 보내는 거야. 감속도 포기하고. 미용하다 이 때려봐. 아 돌핌 써버렸네 이제. 이미 아웃돼 버렸다 야. 정찰했을 때 이미 죽어버렸어. 위에 걸린 거지 지금. 어쩔 수 없어. 위에 걸었으면은 적어도 한 턴은 못 때릴 거야. 졸라 센것 봐. 야, 못 뿌렸네, 벌레. 아, 야, 벌레를 뿌려야지. 벌레가 메인인데, 지금. 일단은 타겟팅 바꿔주고. 아, 왜이 쟤한테 뿌려야 될것 같은데? 가라. 빨리. 그렇지, 뿌렸지. 도망가. 뿌린 시점에서 싸울 필요가 없지. 이건. 위에도 하나밖에 없는 것 같고. 불의 정령. 아, 센거 나왔네요. 물길 없는데 나? 물지팡이 있지. 아, 팔았지. 아이씨. 도망가. 요시모야. 가라. 너무 많은 게 날아온다 한 번에. 이건 이렇게 쎄? 아, 야, 너무한 거 아니니 이거는? 이거 너무 센데? 야, 이거 너무 센데, 인간적으로? 정체가 뭐냐, 얘는? 얘는 가짜니까 상관없고. 세상에, 왜 저렇게 쎄? 풀, 피 올라간 것 봐. 사제 유령이야, 쟤. 사제 유령인데 허상 분신 쓰고 이렇게 싸우는 거야? 안 되겠다, 야는. 이건희가 다크호스네. 여기서 싸우는 게 맞다 그러면은 여기서 저기 이제 법사를 먼저 점사를 하고 그 다음 위해를 맞아줄 녀석을 보낸 다음에 상태 이상이 문제가 아니네. 나 먼저 신앙 쓰고 이거 쓰면서 받아주면서 그림자만 쓸 필요가 없는데 왜 자꾸 쓰게 되지? 위해를 받아줄 녀석을 보내고 화신으로 그 화신으로 보낸 녀석이 내성굴림이 높으니까 위해를 안 죽을 수도 있거든요. 일단은 죽더라도 보내줘야 돼. 너 내가 거미 주지 않았냐? 네가 그냥 거미로 위해 못 받아주냐? 해볼까 한번? 이 거미를 일로 보내서 여기서 나오죠. 이 녀석으로 위해 담당하고 화신 소환해요 빨리. 화신 소환한 거를 위로 보내서 어그를 줘. 분산을 하고 여기 있는 녀석도 없으니까 가운데 있는 녀석을 얘로 맞 조역하고 아 뒤에 싸우는 것보다 이렇게 싸우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래도 안 되면 아예 여기서부터 하나씩 보내서 끌고 와 죽이는 걸로. 너무 졸렬한데 그러면. 이건 얘죠 지금. 제가 가장 위험하고. 일단 이렇게 하고 자이라가 써줘야 되는 거야. 무조건 맞춰야 돼. 그렇지, 맞췄고 일단 거미가 지금 위에 맞고 간 거지. 한 번에 죽었죠? 아, 이거는 이미 맞아버렸으니까 제일 센 거를 이 건을 죽여야 돼. 근데 이 건이 이건을 무시하자. 이건을 무시하고 법사를 죽이자. 아, 너무 지금 좁은데? 이거 한 빼면 위험한데? 이거 주문방에 걸렸기 때문에 때리는 거 외엔 없죠, 솔직히. 얘가 지금 묶였어. 주문 실패를 당했는데 묶였어. 클릭이 안돼 지금 2번이. 왜? 왜안 되는 거야? 왜 묶였지 얘가? 2번이? 2번이 클릭이 안돼 지금.
회복하지 마. 그렇지. 일단 하나 잡았고요. 아, 이 건을 거르고 싸워서 이기려면은 타겟팅을 조정을 해야 되는데 리뉴성 먼저 때리죠. 얘가 좀 아프니까. Give me some direction. 다말안 듣는 거야 지금? 장난하냐? 아, 저 벌레 저것 때문에 제일 죽여야 되나? 상태 이상을 막을지 벌레를 막을지 골라야 되나? 헥스턴 어쩔 수 없어. 먹이로 줘. 헥스턴은 어차피 이제 그거잖아. 장비도 구려. 시체라서 활용도 안될 텐데 쟤한테 먹이는 걸로 하고. 요시모만 안 죽으면 될것 같은데? I'm waiting. 요시모 클릭 되죠? 물약 한 느끼도 안 들고 있냐? 빨리 빨리 죽여봐. 안 싸고 뭐해? 이거 죽을 정도는 아니지 않냐 인간적으로? 화상한테 넘겨줘. 이니유 죽이고 요시모 다리를 빼. 그렇지. 얘가 생겼죠. 장다이 죽이고요. 이 거는 딜은 별로 안 나오니까 위에가 제일 문제였지. 벌써 상황 파악 끝내고 킬각을 재는 이 노련함 얼마나 게임 잘합니까? 내가 마법 해제하고 그냥 때려박자. 지금 뭐안쓴거 같긴 한데 아니야 팜을 쓰자. 이 노련함 얼마 노련해. 몇 번으로 다 파악해 버리는. 야야야 환영 썼다 야. 아이씨. 안쓸줄 알았는데. 야, 쫓아가. 망했다야. 화면 일단 썼고요. 타코 높아서 화생 무진 다 풀렸죠? 언제까지 따라올 거야? 뭐 몽크야 왜 이렇게 빨라? 이거 가속 걸고 준비해. 가속 걸 준비. 열심히 올려야죠. 좋아. 때리고. 아직 환영분신 아니다. 준비해, 준비해, 준비해. 얼마 안 남았어. 내 꼴을 보니까 안 남았어. 그렇지. 만. 야, 경찰 어썸하다야. 요시무 얘는 언제 부활해? 어디 갔냐? 어디까지 가셨어요, 아줌마? 뭐야? 일단은 기진상. 오나한 나으리. 야, 아이템 좀 봐라. 와, 화살 몇 발을 준 거야? 일단은 제 것까지 일단 회수하고. 인챈트 안된 것만 다 넣읍시다. 이건 갖고 있어야죠. 그래서도 얘 줘. 아, 이거 불량 정도는 좀 알아서 끼고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아직도 부활 안 했어. 더럽게 많아, 씨. 활은 어디다 두고 왔냐? 아, 이제 대기하면은 부활하겠죠? 아, 이거 아이템 맞추는 귀찮아가지고 해먹겠어, 게임. 야, 대기해! 헥서트 부활. 엄청난 속도로 부활. 네, 망토랑 활 대체 어디 간 거야? 아, 이거 끼고 있었나? I'm not accustomed to such loads. I've had to drop some. 너가 플러스 2짜리 당구 끼고 있지. 궁을 바꾸자, 야. 안 되겠다. 이 녀석이 지금 제일 중요한 담당인데, 화살통을 지금 안 가지고 왔네, 내가. 사왔어야 되는데, 화살통 어디서 파는지 기억이 안 나서. 네가 이거 끼고. 갑니다. 망토 지금 끼면 안 되죠?
불화살은 좀 아껴두자. 뭐로 가던 아껴두는 걸로 하고 면우석한테 다 몰아봤고요. 얘네가 물약이 없는 게 크네. 이거 주자. 제일 좋은 물약 하나 들고 있어. 그리고 온 김에 감정도 아싸리 그냥. 혼돈의 검, 소매치기, 소매치기 장갑이랑. 아 그냥 다 꺼내. 안 된 거. 필요도 없다. 난 소매치기를 한 번도 안 해봤기 때문에. 아 귀찮네. 너가 주문을 열심히 걸어줘야 돼. 네 개인 상태냐 지금? 와카자시 카타나. 야 그냥 보기만 해도 알죠? 전승식 덕분에. 무거워서 이거 어떡하냐. 플러스 2 이것도 아니야? 플러스 2 플러스 2. 야 철퇴 플러스 2? 이거 밖에 나가면 깨지는 장비가 있는데. 기본적인 곤봉의 직계후손으로. 기본적인 곤봉의 직계후손이면 곤봉도 좀 받게 해줘. 치사하게 이러지 말고. 비열한 놈들. 어우 좋은 갑바네요. 이건 팔아야겠다. 이미 다 갖고 있구나. 자 빨리빨리 옮겨줍니다. 철퇴 플러스 있는 살짝 아쉬운데? 아 저것도 플러스 1밖에 안되고 저 닌자도도 아직 내가 이제 자이라한테 주기에는 부족하다. 자이라 너무 지금 슬링 좋아. 박합하고 있어. 아무런 미움도 없어 지금. 요대는 하나 나왔으면 좋겠어. 나 비싼걸로 20짜리 나왔으면 좋겠는데. 다른 D&D 게임에서 금방 나오는데 어째 나올 기미가 안보이죠? 발더슨은? 너무 좋은 아이템이긴 해 솔직히 말해서. 종족적인 한계를 뛰어넘게 해주는 아이템이기 때문에. 빨리 발견해라. 이거 먼저. 야 점점 많이 준다. 이렇게 많이 주는구나. 아, 나 몰랐어. 내가 예전에 풀었던 함정은 이렇게 많이 안 줬거든요. 난쿵치. 야! 못 밖으로 가자. 이거 걸면은 꼼짝도 못해 내 생각에는. 주문 쓰잖아 바로. 가속도 걸고. 어우 안 풀리네 이제. 잠깐만. 야 이거 그냥 쉽잖아. 어 좋아. 벌레다. 아 칼날. 칼날 방벽은 조금 에반데. 안 해봐요? 계약해? 이건가 본데. 우리 훔치자. 에이 다 이거 먹으면 끝나는 거 아니야? 내가 이거 먹고 돌아갈 거거든요? 훔치고 가자? 그냥 못 가지. 고생한 게 있는데. 야 다 나가. 몇 개야 이게? 3개, 5개, 9개를 못 먹었는데 그냥 간다고? 터무니없는 소리. 겸치도 못 먹었는데. 그쵸? 겸치 못 먹었죠? 야 강력한 미라 좀 에반데? 아 야 갔잖아 한 번에. 요즘 뭐야. 잠깐만 버프 걸어놓은 상태인데 이렇게 고통받아야 돼 내가? 환영 소환해. 환영 빨리빨리 소환해. 그렇지 넌 꺼져. 활 좀 쏴 미친놈아. 이게 그러지 말고. 나와주면 안되냐? 때려. 야 경험치 지금 레벨업 했죠? 법사. 이게 끝까지 가는거 아니야 이러다가. 왜 이렇게 이게 민기적대지? 우리 닐리아? 난리야? 구해준지 얼마 안돼서 지금. 근데 그 넬리아 캐스트가 다 해결을 한 건가?
성체 소탕되다. 보드 이해 제안을 거절하다. 자의를 저주 풀었고. 약혼 얘기가 없는 거 보니까 다 한꺼번에 해결됐나 보다. 남작을 저주에서 구하라. 아예 그게 아니라 남자 납치되었다. 통합돼서 중요한 거 빼고 빠졌나 보다. 과정 캐스팅 전부. 뭐하니 근데 얘? 안 싸우고? 자동으로 싸우는 게 아니야? 기껏 소환을 줬으니까 몸빵해. 그렇지. 어우 더럽게 몸 약해. 대기해야죠. 무척 귀찮구나. 귀찮아라. 너 뚝배기 필요 없잖아, 너. 귀찮게 해. 가자. 아, 얘는 편하긴 하다. 이거는 좀 편하네. 내성 감소, 추가 주문, 3, 4, 5. 괜찮게 나왔죠? 3, 4, 5 정도면 감지 석자하지. 6을 안 주는 게 좀 역겹긴 한데. 감속을 넣었어야 되는데 지금 감속을 안 넣은 관계로 크게 할 것도 없고. 유령 갑주라도 쓸래? 아니면 아예 몬스터 소환해서 약간 이제 상태 이상 같은 거 먼저 빼주는 역할? 아니면 인간 속박? 유사 인간까지 이거 가져가자. 이거 자동으로 쓸 것 같은데 굉장히 좋은 편이기 때문에. 먹거리 하나? 겸치 많이 먹었다 이번에. 미라 덕분에. 야! 보여줘라 힘의 차이를. 힘의 차이를 보여줘. 야 진짜 공속 빠르다. 얘는 힐링도 나올 때까지는 좀 암 걸리겠어. 너무 느려. 오야 인첸트 단검. 아 이 목걸이 비싼 목걸이 아닌가? 요즘 발더스만에서 제 유튜브가 죽어가고 있거든요? 근데 어찌할 도리가 없다. 유감이야. 원래 제가 다양한 종합게임 방송이기 때문에. 아이고 좋다. 아까는 내가 이거 안 해주고 그냥 도망가서 그런가 봐. 공격을 한 게 내가 생각을 잘못했네. 대가를 안 치러 가서 그래. 죽음 내성 플러스 3? 야 미쳤네. 대상을 10초간 기절시킴. 생명침 1회 복. 야 공속 생각하면 되게 좋은 거네. 비치의 송건니. 너 단검 있냐 너? 단검 없어. 너 있니? 아 너는 있어도 안 돼. 너가 있냐? 너가 가야겠다. 안 되겠다 야. 너는 너한테 활 주는 거 좀 오버하고 저거 주자. 단검 있으니까. 너 활이랑 한 손목이 스타일이지? 아 얘가 없네 활이 그냥 아예. 아 그랬구나. 내가 찍어준 줄 알았어. 이 녀석 주고. 죽음 내성은 뭐 필요도 없잖아 다른 애들. 미사일 쓰네 이거 필요 없죠? 당연히 네가 들어야지. 너가 들면 네 동료도 세지는데. 너나 야 이거 괜찮네 훨씬. 타코 9 정도면 어떻게든 맞출만 하지. 어떻게든 망토 없는 지금 전제 하에서 가자. 아 여기 안 먹었다. 여기 안 먹었다. 먹어야지. 저 맛있는 걸 안 먹을 순 없지. 이거 자물쇠만 풀어도 얼마야. 자물쇠 없을라나? 열려있는 거 보니까. 아 뭐야. 아 제발 자물쇠 함정이라도. 함정 있으면 더 좋고. 나는 함정 경험치는 되게 이제 푸는 것보다 적은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의외네. 내가 너무 약봤어 함정을. 경험치 얘기를 아무도 안 했어. 함정 뚫고 가려면 필요하다고만 얘기해서. 얘기 달달했다고 얘기를 해줬어요. 삼천이라고. 너무 달달하잖아.
경험치 요구량이 좀 극혐이긴 하네요. 드루이드 레벨만 올라간 거 봐. 미친 게임. 드루이드 슬슬 이제 막힐 때가 왔는데? 팔라딘 카발리오 9레벨 파이터. 얘도 이제 바운티 헌터 풀리면은 내 생각에 환상 찾기 네가 해야 돼. 넌 이제 꺼질 때가 된거 같은 솔직히 말하면. 요시 뭐야. 내가 저 환영을 쓴 시점부터 저 녀석은 낄 구간이 아니야. 솔직히 말하는 건데, 요시모가 DEP에서 나오긴 하는데 굳이 필요하진 않아. 다른 놈 껴도 똑같기 때문에 코간 들어가면 딱일 거거든. 코간이 더 세거든 솔직히 말해서. 더 탱키하기도 하고, 어그로를 아예 그냥 주인공한테 넘겨버리거나 한 주인공 환영한테 넘겨버리면은 DEP에서 나오긴 하는데, 솔직히 버서커가 훨씬 낫지. 여건 생각하면은 뭐 뒤때리기가 이제 터지면은 몰라도 지금 터지냐. 근데 뒤때리기도 안 터지지 않냐? 이번에 올려보고 가치를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정 한 번도 안 썼네. 15,000. 잘못될 수도 있었어. 이거 가는 길에 퀘스트 나오나 본데. 근데 얘네 대화상으로 있을 것 같진 않지만 뭔가 분위기가 그렇죠. 혹시 나 이거 일로 들어온 거 아니야? 능력으로 들어왔는데 어떻게 나가야지? 절로 나가서 나가는 건가? 투구 써서 들어왔는데 투구 써서 그냥 나가면 되는 거 아니야? 여기서만 되나 봐. 그래서 여기서 지키고 있었나 보지? 누구나 다 그렇지 않겠는가? 이거 한 번으로 끝나는 거겠지? 저형 던전이 있는데 야또 뒤에 얘가 또 이제 인핸드드 에디션 인핸스드 에디션 추가 종료라서 더 많을 수도 있겠는데 봐줬으면 좋겠어. 나좀 저기 헥사트 돌아갈 생각 없나요? 저기요? 지혜 물약. 뭐 이거 쓰면 되냐? 뭐 어떻게 돌아가는 거냐? 망토 끼고 갈래? 나가야 되잖아. 야, 너무 약하다 망토. 보내줘. 그냥 자연스럽게 나갈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야, 이거 뭐야? 나갈 수 있는 거야, 진짜? 나가는 것까지는 케어를 해줘야죠. 아니, 뭐 어떻게 들어왔는데, 나, 자고 일어나면 되나? Are you ready to go now? 물론. 진짜 자고 일어나니까 되네. 고용인이 알아서 온다는 거지? 아스카텔라로 돌아가면 돼. 돌아갔지? 만날 것이다. 뭐 알아서 오겠지. 몰라, 몰라, 몰라. 돈이나 많이 줬으면 좋겠어. 갚아 사야 돼. 바로는 안 오네. 얘가 아스카텔라잖아. 평화롭게 살았어. 자꾸 플러그 세우지 말아라.
마음에 안 든다. 다른 거나 깨고 있자. 사실 이거를 해야 되는데. 개인적으로 나가서 한번 경험치 먹고 싶거든요. 경험치 한번 빨고 오고 싶거든요. 이런 것도 하고. 일단은 가르쳐보면 슬슬 작업을 해놔야겠지? 좀 오래 걸릴 것 같으니까. 다리 지역으로 가서 니라랑 교체 될 것 같다 얘는. 자연스럽게 하죠. 11이다야. 나 랩이 너무 낮아. 무기 잔수 잘하시오. 여기서 이제 함부로 들어가면 안 돼요. 들어가면 퀘스트 꼬일 수도 있기 때문에. 야, 산채로 가죽을 벗겼다. 요시모 퀘스트 슬슬 깨줄까? 코간도 데려가고 싶은데. 나이템도 팔아야겠다. 할 거 많다 지금. 범인이 뭐 여기 있죠. 건물에 있던 걸로 아는데 내 생각에 그거를 진행하면은 퀘스트 살짝 꼬였던 걸로 기억을 해요. 아니 이것들이 진짜 미쳤나 이씨. 너무 호전적이신데 얘네들? 경험치 많이 준다. 이게 도적의 경험치가 아니야. 훌륭해. 어우야. 배울 거 있냐? 아, 두 개 배울 수 있다. 배우자. 그렇지. 5천. 이건 천짜리? 6천. 좋아 좋아. 티끌모아 태산이야. 좀 막막하긴 하다 좀 보니까. 좀 그지게 하네. 가자. 열심히 사는 팔라딘이 되자고. 노상강도가 여기저기 다 퍼져있냐? 아직 올라갔던게 아니구나. 잡아 그냥. 버프 걸 것도 없지? 너는 좀 빠져주시고요. 헥사트 캐슬 방금 나왔다는 게 좋다. 역시 자이 캐슬 깨면은 어느 정도 세죠. 잘했어. 아 얘가 이제 판매도 하면서 퀘스트도 주던 애였나? 여기도 퀘스트 있었던 걸로 기억하고. 야, 나 뭐하러 왔죠? 고민되는데. 당장은 이거를 하지 말고 요시모를 좀 케어해 주자고. 나 솔직히 이걸 라일락으로 있으면은 검은 충분한 것 같고. 굳이 뭐 위 어차피 이제 먹게 되니까. 그건 최종 무기인데 먹으면 파밍하는 재미가 없지. 길 가다가 뭐 대검 먹었을 때 그 즐거움이 있는데. 너 먼저 해주자. 너 요청이 뭐였냐? 이거였나?
길드하우스. 길드하우스로 가야 되네. 근처에 있겠지 걔네. 근처에 위치 안 나오는 거 보니까. 부두로 가죠. 인카운터도 지금 안 되고 너무 밋밋한데. 아 여기 있다. 가자. 세도시부랑 적인 게 좋은데. 경험치도 주고. 경험치 꽤 많이 주는데. 1200, 2400이면 전투력도 별로고. 어우, 네 이름 직설적이라서 깜짝 놀랐네, 나. 여관에서 앉아 그냥 가죠. 버프도 안 썼는데 뭐. 고시. 보여줘 일단은. 야, 이 플러스 2 절대 팔어? 당궁도 플러스 2 팔고? 의외다. 사실 이걸 건 이유는 저 화장실 가려고 건 겁니다. 화장실 갔다 오겠습니다. 어, 물탱크 가득 찼었네. 아, 큰일 날 뻔했네. 잘 처리했고요. 림프의 방어구. 아, 매력 플러스 2. 솔직히 필요한데? 방어구. 아, 이거 타코 올려주는 팔목보호대가 있을 텐데. 어디서 팔았는지 기억이 안 나네요. 로그스톤. 회복. 보석 주머니. 림프 가파 필요한데? 근데 그 L 언제 기어 들어오는 거냐? L 언제 만날 거야? 그래서 그 대변인 보내줘. 메이바를 만나러 왔어. 이전 명령서 좋아요. 들어갑시다. 골빈. 이름이 너무 자 말넘심이네요. 골빈이 뭐냐, 골빈이. 하여튼
가자. 뭘 봐? 텍사트가 있기 때문에 의심 안 하겠지. 나쁜 놈인 걸 봤으니까. Hello then. I certainly hope you've got a reason to be bothering me because I'm quite busy, as you can see. 레너리 보냈어. Or perhaps not. Scared you, did I? Fear will keep you honest. 아, 당신의 진실이 의심받을 때 누구와 당신을 조사하고 당신도 같은 대접을 받았어. 보석 훔쳐오라 이거죠? 어, 야, 말 잘한다 요시모. 어, 멤버들 대화 호환이 굉장히 좋은데? 의외로 헥사트가 별로 없어. 내가 좋은 일만 해서 그런가? 갔다 옵시다. 잠입을 했기 때문에 탈로 신전에서 날씨에 여주는 애 아뮬렛을 훔쳐오는 거다. 되게 수수한 퀘스트죠? 빨리 갔다 오죠. 얘네 퀘스트 보상이 어느 정도 준지 기억이 안 나는데 줄 만큼 준다면 굉장히 이득인 퀘스트죠. 어. 단순하게 훔쳐오는 거 정도면은 뭐 여유지. 나한테는 도둑놈이 있다고 무려 셋이나. 얘는 아직 귀화 중이긴 한데 다시 손포로 나올 거야. 11레벨 되면은. 얘는 소도둑 4레벨. 어이 미친. 너무 공격적이구만요. 사실 쓸 것도 없다 쟤는. 가라 찢어라. 주먹 좀 쓰지 말고 기집애가. 아 뭐야 미쳤어 진짜? 뒤지고 싶어? 아 잠깐만 너무 센데? 야옵 해제 쓰고 죽이자 그냥. 어 그거 쓰지 말고. 와 세다. 야 이거 진심 전투 해야겠는데. 위저드가 와서 좀 게임이 해퍼졌잖아. 텍사트야. 아유 까울로 세다 얘네? 아 장난 아니잖아. 이거 뭐야 겸치야? 잘했어. 안되겠구만. 까울로 먼저 소환해버릴까? 소환해서 아니야 가자. 괜히 건들지 마. 카울로 놈들은 약간 별개인 것 같은데 경비랑은. 어, 걔네 근데 세다. 확실하게 제재를 하러 오는 느낌이 있긴 하네. 강도랑은 다르네. 야 오자마자 그렇게 버프 난사할 줄을 상상도 못했어. 때려 잡아. 텍사트 열심히 때려봐. 야 너도 이제 바깥 할 때가 됐잖아. 옷 하나도 안 입고 있냐? 야 옷 빼버렸나봐. 전용 옷이 있을 텐데. 조금 버티겠지? 내 장갑으로 방어력 올려줄까? 너무 방어력이 의자반데? 나름 들어왔죠 겸치? 사원으로 갑니다. 여기구나. 빨리 올라가.
일로. 이게 멍퀘스트가 제일 지루해. 뭐 가는 동안 내가 뭐할 것도 없고. 아휴, 헥사트. 야, 뭔가 잘 풀린다, 대화가. 나는 내가 원하는 퀘스트를 뺄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얼만큼 진행했는데 아직 이 퀘스트 안 캤어요 해도 여러분들 얘기하는 퀘스트 평생 안 캤을 수가 있어요. 스카이림 할때 많이 들리던 얘기가 여기서 들릴 정도로. 발더스의 시청자층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 화염 강타. 나밖에 못 쓰는 기술 있잖아. 얘쓸수 있냐? 능지 차이 아니었어? 가져가라 그럼. 목걸이는 아마 여기 있을 겁니다. 이쪽에 누워 있는 걸로 알아요, 원래는. 하지만 굳이 저기서만 갈 필요가 없지. 여기였구나. 땡겨와. 아주 여유롭구만. 민지. 2만. 야, 경험치 해자다, 야. 생각보다 훨씬 좋은데? 너 얼마 안 남았대. 다섯으로 나눠서 이제 4천. 좋구만. 가자. 유명해졌어, 아직. 이거 헥사트가 나 싫어할 것 같은데 슬슬. 중간에 너무 유명해지면은 사람 한명 죽여야지 볼수 있나. 아무나 좀 죽여야지 뭐. 타락하는 거 한순간이야. 어디 부드러워. 어디 보자. 되돌아가야 된다. 되돌아가면 경치, 추가 경치 나오나? 나아졌으면 좋겠는데. 흡혈귀 능력 너무 안 쓰고 있는데 좀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너무 좋은 것 같아. 흡혈이랑 지배 능력은 좋은데 내가 너무 안 써. 쥐 소환, 뭐 늑대 소환, 11레벨부터 늑대야? 딱 늑대 소환할 레벨이네. 복합적이야, 능력이. 마법 전사 같은 느낌으로. 혹시 내거좀 살래? 나 이제 판매 좀 해야겠다. 안 되겠다. 오시야. 너무 많다, 내가 지금 아이템이. 돈은 없는데 5,800원 내놀래 매력? 망토는 나중에 많이 나오긴 하는데 지금 당장 없으니까. 야, 너 이거 왕의 반지랑 바꾸자, 야. 바꾸면 되겠네. 거래가 더 중요하지. 이거가 이제 보시면은 어떻게 뭐랑 비교하면 될까? 이게 지금 3,475원이죠. 님프 망토 끼고 비싼 망토야. 보면은 3,100원까지 많이 떨어졌죠, 금액.
300원이면 크지. 10% 이상 떨어졌네. 365원 떨어진 거 아니야. 아, 375원. 꽤 많이 떨어지네. 매력 19. 매력 그 자체. 갑바, 발더스 갑바 사면은 매력이 이제 20이네? 매력 20이면 얼마나 아름다운 거야? 하루에 한 명 생명체 현혹 접촉을 하면은 보자 얼마나 걸리는지 시간이. 뭐 시간도 안 나오냐? 물량 마식 뭐야? 가자. 가자 매력쟁이. 발더스 갑바는 이제 3만원대까지 내려가지 않았나? 39,000원 정도? 나왔다. 돈이나 넘겨라. 매력이 높으면 다 이제 호의적일 수밖에 없는 법. 흐려진 망토가 있으면 써야 될지 그것도 고민이네. 에드윈이란 친구지. 에드윈 나오죠. 에드윈이랑 교체하자 우리. 넌 이제 캐스트 없잖아. 나 에드윈으로 갈아탈래. 3층의 조수 에드윈을 만나시오. 겸친 좋지만 돈은 없어. 얘가 1층이고 2층 3층으로 가죠. 향상된 가속을 먹을 정도의 레벨이 되면은 빨리 법사를 이제 이모엔을 추가를 해야 되는데 아직 좀 많이 남은 것 같다. 다행히도. 다행이라고 해야 될지. 문장사도 하네. 여기 있다. 에드윈이 이제 가장 좋은 법사 동료인 걸로 알아요. Greetings. I am Edwin Odesseron. You Simians may refer to me as Sir if you prefer a less syllable intensive workout. 섀도우 쉬퍼 일하고 있고 이르니쿠스. 아, 맞다. 나 지금 데려가면 안 되는구나. 니라를 먼저 끝낸 다음 해야 되는구나. 그들 질투하고 있다. 파견했어. 게스라스란 그의 이름이지. 부두 지역 서쪽 벽을 따라 담장 뒤에 회색 건물 3층이야. 끝났다고 간주하시오. 그래. 지가 시켜놓고 나한테 지금 걱정하래 미친놈이. 아, 니라 먼저 해결해야 되는데. 아, 너무 지금 캐스트를 내가 두서없이 가고 있는데. 너 다음 전사 업할 거니까 어차피 전사 위주로 업할 거 아니야 슬슬. 드루이드 끝나고. 드루이드 너무 겸치가. 드루이드 좀 이거 위험한데. 지금 너무 날뛰는데. 야, 뭐 미리 세지면 좋긴 한데 조금 부담된다. 나 6레벨 풀리긴 하냐? 그 아름다운 나 그거 써보고 싶은데. 치명적인 아름다움이었나? 어디 크로멜 얘기하는 거냐? 테이 마법사님 바뀌었다. 아, 부서쪽. 레이 캐스라드. 나는 카울 위저드 싫어. 가서 혼내줘야겠구만. 아. 미쳤나. 너무 호전적이잖아요. 근데 이 정도는 그냥 잡으시지. 어택당으로도 충분하지. 죽기 전에 죽이는 것이야말로 전사의 싸움이지. 그렇지 오시모? 그렇지. 잠시 되게 조금 준다. 이건 해제하고 와. 여기 올라가기 전에 자고 오자. 요시모 죽겠다 야. 와 이거 너무하네. 추가 비용 얼마 안 드는 거다. 가자.
블랙 애매한데? 너라도 갖고 있어라. 애매한 게 있어. 야, 돈이 근데 너무 안 모이는데. 도둑캐스트 하면 좀 줄 줄 알았는데 가차 없네. 지 지갑 채울 생각만 하네. 다 끝나면 주겠지 뭐. 돌고리야? 전에 잡았던 게 진흙이었나? 어, 감속했어. 때려봐. 라일락 콜의 파워를 보여줘. 그렇지. 헥서트는 안 들어가지? 너도 플러스 한 무게로 들어가냐? 아, 버프 걸 것도 없죠 이제? 어디 보자. 얘 죽이고 보면 되겠네. 8000. 그래서 대기 되니? 어, 되네? 이거 한 번에 버프 걸어서 가죠 이번에. 가자. 적당히 싸우다가 화신 소환하고 그런 식으로 갑시다. 아, 이거 돈 많다. 어디로 가는 거냐? 이 계단이야 이게? 잘 가시오. 야, 바로 걸고 시작하는 게 어딨니? 치사하게 두 개씩 꺼낸 것도 심지어. 벌레 매겨 일단. 누가 빠른지 보자고. 그렇지. 어, 야, 뭐야? 걸려서 지금 못 쏘죠? 잠깐만요. 뭐 걸린 거냐? 공황이야? 하필 공황이네. 안 되겠구만. 친구 불러야겠구만. 울지 말고 싸워. 님프의 망토로 이제 현혹 해봐. 안 되는구만. 두 개로 나와 있는 거야. 야, 지금 누구 쓸 수 있어 그래서? 아, 너야? 조금 쓸모 없잖아. 인간형 속박 통하니? 좋아. 잡았습니다. 어, 잘 나와준다, 야. 9000 경험치. 어, 나왔다. 내가 원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어, 연구 지팡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이제 지팡이 자체를 계속 쓸 수 있으니까. 이렇게, 어, 못 쓰네. 됐어, 그럼. 아, 애매한 거 나왔죠? 우측봉 플러스 2. 아, 갈까? 퀘스트 은근 쉽게 끝났다. 빨리 가자. 가속 풀리지 않을 때 미리 가서 해결해 버려야지. 은근 가까운데도 불구하고 들어가는 길목이 길어서 오래 걸리죠. 딱 게임 즐겁게 하고 있어. 요즘 발러스 게이트 하는 게 재밌다. 하는 시간이 기다려져. 딱 풀렸네. 아, 맞아, 애들이었지. 가자. 일단 에드윈 데리고 다니다가 니라가 들어오면 한번 교체를 할까? 그리고 에드윈 다시 바꾸면 되니까. 아니샤이. 저 세상으로 갔어 에드윈. 이만. 그는 시즈 바운티에 있을 거고 마크스라는 이름의 상인이야. 사도 된다는 거죠? I don't chop wood, okay? I'm not an axe. 경험치 은근 잘 준다. 또 4000 먹었지.
얼마 안 남았네. 이걸로 보니까 편하네. 얘는 너무 답이 없이 높으니까 내가 12만이야 아직도. 쟤도 한 5, 6만이면 업하는데. 가자. 시즈 바운티라 그랬지. 시즈 바운티 누구라고? 마커스. 여기서 이미 한번 살인 사건 일으켰잖아. 그러면 신중하게 해야겠죠? 고맙다. 250은 엄청 싸게 맥히네. 좀더 받을 줄 알았는데. 하긴 내가 가진 게 없는데 뭘나 같은 그지한테 받으려고 그러겠냐. 매력 철철 넘치는 팔라딘이야. 비싸게 받을 수 없지. 얼마 좋구만. 발견했어? 경치 빨고 가야지. 어딨어? 어디서 발견한 거야? Give me some 가자. direction. I hope this is worth it. 괜히 갔어. I'll see to it. Do you have the documents I asked for? 확보했어. This matter is more important than your average simple correspondence. 이제 배신의 증거 줄거 같은데 슬슬. 마지막 충성심 어쩌고저쩌고 이날을 지키는 거 보니까. 아니면은 이거 충성심을 받은 다음에 또 이어져서 퀘스트가 있나? 그건 너무 귀찮은데. 요시무짱. 네 퀘스트 맞는 거야? 그냥 퀘스트 추천하는 거 아니야 얘? 아 계속 노가리 까가지고 얘 동료 퀘스트 같긴 한데. 에드윈 has been telling me you are at the very least competent. Fairly good at the sneaksman's trade, but a little ham-fisted when you fight. Exactly what I'm looking for. 엠발 또 거기가 아니야. 그술집에 뭐 그술집 뭐 원한 있니? 왜 그 장사 이렇게 방해하는 거냐? 세 번째야. 거기 안에 숨어 있는 해적도 다 죽였고. It's probably best left. 좀 영양을 섭취를 잘 못했더니 손가락이 다 벗겨진다. 영양제 먹어야 돼. 지하술집. 비 오는 날 지하술집 어떻게 해, 이거 처리하냐. 누구라고? 아, 2층에 있는 엠발. 좋게 좋게 해결하자 이번에도. 엠바라, 네가 덤비겠지? 내가 단검을 나한테 안 판다면은? 당신이 그에게 이야기할 필요가 있어. 도망치게 해주겠어. 가자. 착한 내가 살려준다, 까짓 거. 자식. 가자. 걸린 거 아니야? 갔는데? 왠지 느낌 쎄한데? 일단 가봐.
아직은 아 이거 명성이 좀 걸리는데. 뭐 문제 있나? Is dead, I trust. Yes, you have his dagger. Despite your useless appearance, you have done well. 나보다 중요한 나는 글자 그대로 당신 명령 복종. 나를 아직 믿지 yes, 않소. Yes, yes. Truth be known, I'm not listening to you. 에드윈과 이야기하라. 귀찮은 녀석. 경험치 잘 주니까 뭐라고 하지 않겠어. 2만씩 꼬박꼬박 주는 덕분에 동료들도 4천씩 꼬박꼬박 먹고 있기 때문에 동료마다 2만씩 줬으면 얼마나 기뻤을까. 가자. 카발리어 진짜 안 된다. 좀 많이 안 되네. 딱히 바바리안처럼 레벨마다 뭐 능력치 올라오고 이런 건 아닌데 뭐 레벨 올라가면은 세지는 게 많으니까 주문도 풀리고. Well, you have surpassed the exceedingly low expectations I had of you. You now have the trust of Mavar securely in hand and have proven your competence to me once more, though just barely. 당신은 나에게 저기 뭘 원하오? 얘 오타쿠처럼 말한다. 본론만 얘기하면 좋겠어? 내가 똑똑해서 알아챘다는 그런 얘기 계속하고 있는데 위험한 길을 걷는군 마법사. 네 도움을 얻을 수가 있지. 아래층에 있지. 열쇠를 갖고 있어. 그렇구만. 동료가 생겼습니다. 나중에 너 거부하면 어디가 있는 거냐? 아, 9레벨이네? 구연술사. 이 녀석 같은 경우 이제 그냥 졸라 좋죠? 그쵸? 이거였냐? 아, 모든 마법사 레벨 주문 하나씩 추가로 암기 가문. 여기다 플러스로 능력치가 원래 이제 법사는 힘 10, 체력 16이면은 최대 생명점을 다 받거든요. 16에 지능 18에 아 무려 순수 메이지인데도 불구하고 도정부 10%만큼의 지금 체력이 있죠. 지능 18 강력하죠. 10레벨 마법도 약간 다채롭게 갖고 있는 편인 것 같네요. 아 근데 그게 없다. 일단은 매직 미사일 거미줄 산성화살 화성분신 애매하게 갖고 있네. 건능어 수면 20점보다 낮아야지 쓸 수 있어. 살짝 쓰지 말라는 거죠. 공포 모든 적을 이제 빠르게 쓸 수 있는데 저렇게 빨리 쓸 수 있었구나. 나 몰랐어. 흡혈귀 손길 가속 있죠. 가속 써야죠. 마법 제거 자유결만 효과가 있으며 좋은 능력이죠. 연구 하나 끼고 마법 제거를 3개 가속 2개 주문 양부터 차원이 달라. 좀 애매하다 능력 좀. 근데 아씨 줄 게 없네 지금. 1레에서 3레벨의 주문을 막아준다. 선천적인 장비 효과도 포함이 되며 4레벨 주문까지는 통하지 않는다. 하이버프 쓰자 그냥.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이게 중요하지. 여기서 쓸 게 없었는데 요즘 애매한데? 돌려보낸다 좋긴 한데 혼돈 혼돈해서 겸시 못 먹을 것 같아 왠지. 아, 애매하네 능력. 종류별 하나씩 넣자 이렇게 해서 상성별로 쓸 수 있게. 공기의 정령 소환 권능어 침묵 6레벨 못 쓰죠. 돌파를 내가 배워야겠어. 얘를 쓸 거라면은 돌파가 중요하니까 정말 좋은 거니까 일단은 이렇게 6멤버로 갑시다. 계속 데리고 다닐 거면은 난리알 빼야죠.
겸직 배분 시킬 필요가 없으니까. 고민 좀 되는데? 빠질래 지금? 너 많이 해줬어. 이제 얘 주문 가르쳐주기 시작하면 겸치 쏠쏠하게 들어오거든요. 돈도 많이 벌수 있을 것 같고 이번 퀘스트로. 너는 이제 많이 해줬으니까 장비 넘기고 가라 그냥. 열심히 힘냈다 야. 아이고 야 열심히 살았다 야. 못 끼지? 이걸 못 끼는 게좀 크네. 야, 이런 걸왜 들고 있니? 시대 건너 때인데. 아, 참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하위 기술을 갖고 있으면 어떡하니? 야, 다 넣어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아, 너좀 애매하긴 하다. 단검 6촉봉, 6촉봉 있잖아 나 지금. 플러스 2짜리 이거 말고. 아, 원거리가 없는데. 원거리가 전사 한 명인데 불안하다. 껴. 단검도 버려. 일자리를 낄라 그래. 주문 알려준 족족 겸시로. 아 맞아, 이거 있으면 필요가 없지. 겸시 넘어오기 때문에 굉장히 이득이죠. 이온스톤 뚜껑. 반지가 없네? 돌아가라. 어차피 나 시프 있기 때문에 필요도 없어. 이모엔 하위 호환이기 때문에 솔직히 말해서 화저가 있을 뿐이지. 화저를 있다고 해서 얘를 갖다가 몸빵을 시켜줄 만큼 체력이 많은 것도 아니고. 아예 면역이면 몰라도. 떠나라. 갈 때가 됐다야. 퀘스트 없는 녀석이 뭘. Shall we continue on? Or has this ended our travels? 카포코론에서 만납시다. 아, I'm waiting. 좋아요. 새로운 법사, 최강의 법사 한번 유용하게 써보겠습니다. 질서 악, 중립 악, 악당 두 명, 팔라딘 파티, 리얼로 혐. 견고한 상자에 편지가 있을 것이다. 너 열쇠 있다 그랬지? 네 거처가 어디야 근데 쟤? 어디야? 거쳐. 몇 층이야? 그냥 죽이고 뺏으면 안 되냐? 시어릭 사제. 건너가 봐. 여긴 또 이렇게 돼 있어? 상자 없어. 여기 어딘가 상자가 있는 데가 있나 본데. 괜춘하다 뭔가 흘러가는 흐름이. 아, 순법은 이번에는 이제 어차피 이모엔 자체가 10% 합체된 애라서 안 키웠었죠. 이방 어딘데? 여기야? 아 이건가? 아닐 텐데? 저렇게 길 지나가는 동선에다가 지팡을 하진 않을 텐데? 지나간 동선에다 방 해놨어 미친놈들. 가면 되냐? 너한테 가르쳐줄 마법이 많다 좀. 너는 실전 멤버니까. 너가 날 도망가지 않는 한은 투자를 많이 해야죠. 겸치 먹는 것만 해도 엄청날 텐데. 10레벨이고. 기대가 되는구만. 저 녀석 것만 매겨주다가 레벨업 하겠어. 우선 돌파랑 감속은 확정이고, 당연히 이제 식별도 확정이고, 돈이 될지 모르겠네. 아, 나 이거 갑바 사야 되는데. 님프 망토가 톡톡히 값을 치러줄 거야, 이번에. 갑바 사고 하면은 더 이득인데. 아, 좀 아쉽네. 방으로 몇이냐, 지금? 6. 들어가. 여기였냐? 여기였지. 날래 날래 가자.
블러드 스켈프. Yes, I'm still here. 여기 있어. 야, 48,250 돈은? Last part of our deal remains to be carried out. Go and eliminate Mavar. 재밌을 거야. 가자. 너도 제거하고 싶다, 야. 5만 경험치. 야, 레벨로 안 됐어? 야, 애매한데. 이거 깨고 오면은 딱 되겠구만. 얼마 줄지 기대되는구만, 부자들. 생각보다 그렇게 높진 않다. 근데 법상 걸 생각하면 진짜 높긴 하네, 체력. 내가 레벨 낮은 걸 계산을 안 했어. 50이면 엄청 높지. 법상보다 높아지고, 심지어. 뚜껑 덕분에. 타코가 필요하냐? 애초에 너는 이제 그냥 순수하게 이제 필요가 없는 놈인데. 주문이면 사러 가자 빨리. 다시 그 상점으로 가야겠다. 거기 주문이 조금 더 많은 걸로 알거든요. 몇 개 더 유용하게 써야죠. 한숨도 안 자서 싸울 수 있냐? 자고 가자. 신발이 나왔는데 좋은 거면 좋겠어. 비싸게 간다. 왕족의 수면을 더 비싸게. 아, 신발은 근데 저항은 필요가 없는데. 내가 카르소미어를 먹으면 저항이 고정돼버려서 50으로. 근데 마법저항에 내가 알기로 산저항은 없을 테니까 산저항 20% 붙은 거 너무 좋죠. 독은 100%네. 왜 100%야? 독저항 뭐 있어? 너 왜 100%냐? 어, 원래 카발리어 능력에 100%가 있나? 아닌 것 같은데? 아, 모르겠다. 가자. 곳이 유감이야. 잘 가시고요. 아, 고시가 갖고 있어? 됐어. 경험치 많이 먹었으니까 불만 없어. 에드윈 돌피부도 없냐 근데? 와, 이거 좀 협인걸. 어디 보자. 딱히 할 게 없다, 야. 이거나 써라. 익사트야, 나대지 말고 이거 버프 한번 걸고 싹 숙여야 될 것 같은데. 니꺼부터 쓸 생각은 없었는데. 가속 썼네? 야, 헥사트 갔잖아. 아, 걸고 가자. 들어가서 걸면 안 되잖아. 여기서 걸면은, 아, 왜 불러. 야, 덤비라 그래. 찢어버리게 그냥. 가속 쓰고. 나 아껴야 될 것 같은데. 어, 마법페이지 쓰게. 아, 이거 벌레 쓰게. 너가 걸어야지. 좋죠. 빨리 불러와. 마법 패치랑 같이 써야 돼. 좋아. 걸어. 마법 해제 얼마야 시간? 3. 걸고 대학 끝나면 바로 거는 거지. 벌레 걸고. 설마 쟤 공격했다고 나한테 뭐라 그러겠어? 전투해 그냥. 어우, 얘 좀 많다. 일단은 쟤부터 죽여. 벌레 들어갔다. 죽었다. 들어가고 말았어. 들어가선 안 될 것이 들어가고 말았어 이미. 소환해. 그렇지. 얘부터 죽여. 야, 너무. 어, 잠깐만. 마법 해제로 벌레까지 제거되냐? 아직 안 쓰겠지? 한 있잖아. 돌피부. 어, 그 정도는 이해할 수 있어. 야, 너무 튼튼하다. 근데 뭘로 지금 막는 거야? 무슨 거 쓰고 있는 거야? 들어가야지. 어, 저게 안 들어갈 정도는 안 되지. 빨리.
40 보내. 칼로우저도 얼마야? 그럼 저 얼마야? 120이야? 오바예요. 그렇지. 이 녀석. 화상 무슨 눈 걸러. 좋아. 아직 뭐 못 쓰죠? 4000. 야, 많이 준다, 야. 오, 야, 주문서 나와. 역시 법사야. 훌륭해. 종종 써야겠는데 훌륭한데 아주 그냥. 또 나오냐 이거 또 쓰면은? 또 쓸 필요는 없겠다. 에너지로부터 보호 8레벨 혼돈 구체. 야, 15000 경험치. 달달한 부분이고요. 레벨업 자이라 레벨. 아주 잘 데려왔어. 여기서 버프 다시 한번 싹 쓸어주고. 뭐하냐? 아예 그 주문이지. 아 너무 뭐야 주문 왜 안 돼? 아 썼어 이미? 언제 썼대? 버프 딱히 걸어줄 거 없지 이제. 소환을 하던가 해야지. 타코 감소에 무기 숙련 점수 1. 정말 좋죠. 숨결 내성 감소에 타코 감소. 고민 좀 많이 된다. 아, 무림만 하나 더 줄까? 어때? 피해를 올라가는 수준인데. 주자 무림매 중요한 것 같아. 근접 줄 순 없고 지금 상황에서 무림매 주자. 가자. 쓸어버려 다. 그렇지. 아 투명화 해제 있냐? 없지 지금. 빠져 그럼. 에드윈 빼. 자이라를 맞추네. 자이라 전사인데. 너무 성급했구만. 하긴 전사밖에 없다 지금. 중과 방패까지 든 놈인데. 솔 공포. 공포 걸린 놈은 걸러. 겁먹으셨구만. 요심 어딨냐? 얜 또 어딨어? 넌 또 왜 안 들어왔어? 뭐하자는 플레이야? 좋아요. 25원? 야 아까 100원. 야하, 돈 잘 주는구만. 비머문 무기로부터 보호인가? 그렇지. 가자. 올라가서 경치 먹고 올까? 아 벌써 다 풀렸네. 대기도 안 되고 말이야. 뭐 해봐. 한번 싹 훑어줘야겠구만. 방어 조화가 없구나. 가속이나 걸자 그러면. 아, 헷갈려. 에드윈이 있으니까 헷갈린다. 나 아직 걸려 있고 분신은 못 쓰고. 힐이나 줘 힐이나. 아 자이런 너 안 닿냐? 가자 그냥. 둘러싸. 그렇지. 마구마구 때려줘. 750. 돈 줘. 그렇지. 돈도 딱 먹을 만큼 나오는구만. 그렇지. 어이구 좋아라. 가속기름 나왔죠? 2000의 가속기름까지. 아주 알뜰살뜰하다. 인천태거 멋있어. 소금 가져가고. 아직 얌전 있네? 충성전자들이 이미 나랑 싸우고 있었죠? 빨리 없애버려!
한 바퀴 돌리고 그렇지. 나름 입지 있는 녀석이라서 이것저것 도움이 많이 되지 않았을까? 시어릭 사제 죽여야죠. 아 이거 쓸 짬이 날지 모르겠다. 나 써주자. 아 못 쓰네. 감소 거라. 어우 좋았어. 뭐하냐? 아무리 화상분신이 좋아도 그렇지 선 넘는데? 공포나 써! 그렇지! 아 이렇게 보니까 되게 좋아 보인다. 딱 진정한 법사야. 훌륭해 아주. 경험치 많이 주는 7천 주는 애를 지금 공포에 떨게 만들었어. 아주 훌륭해. 야 죽을 거 죽고 구해주자. 가는 법 모르니? 입구를 모르는 거야 뭐야? 가져갈 게 없는데 별로? 도둑놈일 뿐이었구만 한낱. 주문서나 알려주자. 외모 배워. 좋아요. 아 식별 없는 거. 좋아요. 5천. 야 너무 달달한 거 아니야? 다음 레벨은 몇이야? 또 4만만 올리면 또 레브파네. 드루이드 드루이드 13레벨이었나 보다. 진짜 레벨업 안 되는 거. 13인가 14였나 보다. 한숨 때리고 갑시다. 날이 갈수록 강해지고 있어. 카르소미어 얻으면은 카울 뭐 위저드? 위저드 같은 건 세상에 존재할 수 없어 이제. 좋아요. 에드윈은 이렇게 좋은데 넌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인간적으로 헥서트? 어 이거 뭐지 볼칸 돌칸? 그 힘 19짜리 블랙가드 걔도 엄청 좋을 텐데. 고민 좀 되는데. 아 이넨드 에디션 애들 너무 좋아. 이러면 안 돼. 오바야 칼리드 같은 게 있어야지. 하자가 좀 있어야지. 야, 뭐 어디 간 거냐? 나 왜 이리로 왔냐? 요시모만 빠지면은 멤버로서의 이 성능은 아주 준수한데? 버프 건다고 생각하고 얘 망토만 벗겨줘도 지금 쓸만하고. 근데 너 힘 20인 건 너무 사기 아니냐 인간적으로? 아 흡혈기 힘이 그렇게 쓰? 약간 이제 디오 같은 건가? 아니 거인의 허리띠라는 거 보면은 아 거인이 물론 19보단 높을 것 같긴 한데 얘네가 생각하는 거인의 힘은 19라는 거 아니야. 근데 흡혈기 20이야? 거인보다 힘 센 거야? 하나 차이면 엄청 큰 거 아닌가? 아 시간이 엄청 빨리 갔네. 벌써 12시네요. 오늘 잔잔하게 즐겁게 즐기고 있습니다. 레날 돈 줘야지. The tale of your deed has already reached my ear. Such things tend to. 1,500개. 일행마다 5만씩. 야, 미쳤다. 10,000원. 마법 배우러 가면 되죠? 이걸로 이렇게 인연들 일 끝났고요. 근데 딱히 말이 없다. 이거 일행마다 4만 받은 거 맞지? 맞네. 근데 너 레벨업이 안 됐는데? 45,500 받았는데 레벨업 해야지. 4만이었잖아. 뭐야? 아 듀얼 클래스라서 아 멀티 클래스를 같이 나눠 먹은 거구나. 아 이렇게 보면 좀 역겹네. 역겹. 야 매력 넘친다 진짜. 빨리 가자. 배우고 싶은 게 너무 많다. 돌파 필수고. 돌파가 진짜 한 번에 다 해제해버리는 마법이었나? 마법 해제로 그렇게 해제해줘야 돼 인간적으로. 에드윈같이 근접 아예 못 싸우는 녀석이 한 턴을 소비해서 쓰는 건데
마우패즈의 가치에 대해서 의문을 품습니다. 많이 좀 실망스럽네요. 너 그 로봇도 줘야 돼. 2만원짜리. 그리즐리 베어 동료 하지 말까? 하고 싶은 생각도 안 드는데. 나 디라를 저번에 해서 흥미가 안 가. 가자. 에드윈 경험치 매겨줘. 나는 몇십 들었는데 13,000원밖에 안 돼. 일단 식별은 먼저. 식별. 식별 없냐? 잠금 해제는 됐어. 어차피 지금 이제 10 올리고 있으니까 됐고. 돌피부도 있으면 좋은데. 가속 있고 인간형 속박 있고. 감속 하나. 가 이렇게 써? 감속 하나. 재줘야 되는데. 향상된 투명화는 일단 걸러. 멜프의 소용 운석. 하나. 돌피부. 반짝가루. 아 고민되네. 일단은 투명화 해제를 해야죠. 진실의 눈 같은 거. 아 투명화 해제에 자이라 갖고 있구나. 반짝가루 하나 가져갈까 그럼? 반짝가루 은근히 좋아. 쓸거 없을 때 애매할 때 한번 던져주면은 끝내주지. 아, 돌파가 없네 얘가? 돌파도 없구나. 돌피부 하나 가져가자 그럼. 식별이 없는 게 좀 많이 크네. 식별로 돈을 벌어야 되는데 내가. 아이씨. 저기 주문서 상점으로 가야겠다. 따라와봐. 아, 여기 다 있을 줄 알았어. 바로 옆에 뭐 주문 상점이 있긴 하니까. 경험치가 달달해 보이죠. 딱 봐도. 좋아. 3,000. 2,000. 뭐야 왜 저 두 개 있어. 아 야야 두 개 있는데 둘 다 실패하면 어떡하니. 아 왜 이래. 그렇지. 아 씨. 한 번에 가자 한 번에. 3,000. 4,000짜리야. 지능 18인 녀석이. 그렇지. 팔아 이거는. 훌륭하다. 잡상인이 필요한데 잡상인 있나? 어디였지? 여기였나? 여기였나? 여기 책상인이었나? 이거였나? 아 행복하구만. 아이템 살다가 제일 행복해 난. 너무 좋아. 뭐 식별 있다. 식별 무조건 필수죠. 식별 못 배워? 서카로부터 보 있어야 되죠. 아그로토 보도 필요한데. 투명 하나 필요하고. 마우패즈 필요한데 아직 아니고. 아직 아니야. 극심한 현혹. 혼란. 상급 저주 좋죠. 대답하고 싶지 않다면 강요할 생각은 없네. 우리 가족이 죽은 뒤 드루이드에게 보내졌어. 난 왕족이 아니고 그 일을 슬퍼하지도 않아. 살아있지만 빼앗겼다는 사실을 분노하고 있어.
말 너무 많아. 경험치라도 줘. 너의 지루한 말을 들어준 대가로 경험치라도 매겨줘. 아, 나 이거 어떻게 얻더라? 식별안경? 기억이 안 나네. 식별안경 있어야지 이렇게 되면은. 식별안경 자체가 굉장히 좋은 아이템이기 때문에 불만 없는데. 구해와야겠어. 어떻게 구하지? 발더스 게이트 2 식별안경. 식별 빈민가에서 파나 본데. 빈민가에서 내가 저번에 그 노예상인 처리한 데 앞에서 판다네요. 빨리 사러 가죠. 식별안경 있어야지. 사실 식별안경으로 해제해버리면 더 좋기 때문에 마법으로 쓰는 것도 좋지만. 그리고 우리 요시모도 끝났잖아. 요시모도 끝났지? 데리고 다닐 필요 없지? 코가니로 갈아탈까? 너무 악당들만 데리고 다니는 건가? 악당만 3명이면은? 뭐 어때? 그런 차별을 둬선 안 된다. 코가니가 말을 많이 하고 나한테 이제 대화를 많이 해주고 내가 약간 긴가민가 할 때가 있거든요? 동료를 보면서 내가 저 이벤트에서 저 NPC를 믿으면은 뭐 이벤트 보상을 받을 수 있느냐, 공격을 당하느냐, 약간 이제 한번 쳐줘야 될 때 깔끔하게 이벤트 마무리하고 가는 거, 약간 이제 믿음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 요시모가 알려주기 때문에 나름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나한테 필요한 건 그런 게 아니지. 강력한 전사지. 돈 만 원이나 있네. 내가 판매한 거 다시 회수할래. 더럽게 비싸. 상치물 좀 팔까? 세 개나 필요 없는데. 너 좀 이따가 사오겠어. 일단 요시모 데리고 가자. 아, 일단 가. 일단 가고 생각해. 어차피 10%가 있으니까 요시모 필요가 없어. 난 버서커가 너무 갖고 싶어. 일단은 빈민가로 가서 안경 먼저 챙겨와야죠. 여기서 이제 코간도 데려가고. 에드윈은 퀘스트 끝난 거 아니야? 에드윈 퀘스트를 시작을 해서 끝냈으니까 너도 이제 끝난 거고. 다리 지역 가족 벗기기 조사하라. 몬타론 핵사태 요청. 핵사태 요청 있으니까. 아, 좋아요. 거의 마무리 된 거 같은데? 여기서 판답니다. 나한테 필요한 걸 줄 거 같구만. 너 아니었니? 저기 너가 파는 거 아니었어? 누가 판다는 거야 그러면은? 잠깐만요. 쟤는 발론겔이잖아. 뭐 겔란베일? 겔란베일이잖아. 뭐야? 식별안경 누구야 그러면? 식별이 아 2층에서 물품을 팔아? 아 그래 맞는 말이네 그러면. 너구나. 아, 얘 돈 많아 보이는데 뭐 없냐? 좋은 거? 당연히 열면은 나한테 개질을 하겠지. 이거 경험실 놓칠 순 아 너 놓쳐 그냥. 너 여자 아니야? 졸라 안 어울려. 보자. 화살의 번개화살, 탄환, 서리머뽕, 가소의 기름, 민첩의 흡수지각, 향상된 투명화, 탐지의 피, 전기보, 철편, 중형방패 플러스 1. 다채롭게 파네 되게. 합성장궁, 장궁, 당궁, 무림매, 도끼창, 당검,
투척검 회복. 야, 회복 840원. 식별 안경 사야죠. 내가 직접 식별해버린다 이제 다. 그림자 숨기 15%, 소검 15%, 그림자검. 야, 그림자검 플러스 3짜리네? 아, 잠깐만, 이거는 잠깐만, 야, 너, 아, 이거 너무 좋긴 한데, 아, 고민되게 왜 그래? 5% 확률로 기절시킴, 회복 플러스 3, 143. 아, 이거 인간적으로 데미지 차이가 나는데. 어, 이거 회복이 더 좋아. 5% 기절도 있는데. 5% 확률 10초간 기절. 내성굴림 하냐 이거? 내성굴림 안 하겠지? 아, 쌍수 갈래? 어찌 생각하남? 쌍수 가면은 페널티가 너무 크다. 어, 봐, 팔자 그냥. 어쩔 수 없어. 이것도 팔아 그냥. 판매할 거 다 줘버려. 아, 저거 됐어. 이제 2레벨 주문 하나 올라가는 거는 쓰지도 않고. 깜짝이야, 이제 왜 저래 갑자기. 개 놀랐네. 공격하는 줄 알고 개 놀랐네. 무릎하게 그림자 갑주 판매하고요. 이건 다 이제 꺼냈지? 투어간의 활은 갖고 있자. 그렇게 좋은 건 아닌데 공예가 너무 좋으니까. 가속기는 팔자. 가속 있는데 뭐하러 써? 이제 향상된 가속 나오면 필요도 없는데. 아, 장화만 보면 되네. 돈도 많이 생기지 않았나? 야, 이제 모두 다 기다려라. 이제 모든 거 다 산다 이제. 돌파만 있으면은 감지 덕지야. 내 생각에 엔딩까지 문제 없어. 12시네요. 칼같이 켰기 때문에 몇 시에. 카일라 젠슨 코간까지 보고 빠꾸 할까? 도끼 사줘야겠다. 5000원짜리 안되겠다. 야, 너 장비가 참 푸짐하구만. 저런 거는 얘 줘. 할 것도 없잖아 이제. 뭐 그냥 이것도 필요 없잖아. 난리의 성체 마스터키. 이런 거 이미 갖고 다닐 시기 지났잖아. 아, 이거 좋은 거네. 도토리 가져가야죠. 난리의 성체는 갈 일 없어 내가 보니까. 야, 지금까지 고마웠고. 너가 좋은 거는 피부로 느꼈지만 나보다 좋은 녀석이 있으니까. 써보고 싶었어 코간. 야, 참 존심도 없냐 쫓겨나면서? 야, 내 동료가 되는 걸 환영하지. 코간짜응. 장검 필요 없잖아 이제. 장검 팔아버리죠 뭐. 서로 피를 흘리게 됐지. 의뢰인의 손까지 도달하지 못했다는 거지. 그는 맥주잔 속에서 술을 잔뜩 절은 채로 기다리고 있었네. 술집의 즐거움 때문에 책을 모은다. 야, 생긴 거랑 안 어울리네요. 어, 터프에 체력 100이죠? 야, 든든하다. 든든해. 너 새 동료니까. 무기성 점수 1에다가 도끼 플러스 5에. 어, 여기 하나도 없네 스타일? 아, 고민되는데 이러면은?
도끼 쌍수 할까 그럼? 나 워낙 높아가지고 그냥 줘도 될것 같은데? 이거 명중삼에다가 피해 온대. 공에도 플러스 되고 공에 플러스가 크지. 너 레벨 생각하면은 쌍수 올려도 돼. 건방은 오바야. 쌍수 주자. 쌍수 도끼지. 무라딘 아니야 무라딘. 히, 건강 19. 엄청나죠? 건강 19인데 지금 체력이 118이네. 뭔가 좀 이상하다? 아 레벨 차이가 나나더라? 아 나보다 레벨 높은데? 아 뭔가 이상한데 내가 센 건가? 전 도끼 전투망치 쌍수 스타일 하나 좋습니다. 아, 새로운 동료가 된 걸 환영하지. 너의 퀘스트를 깨주겠어. 도끼 사러 가자 바로. 너 무기 못 끼고 있냐? 아 도끼 방패를 끼고 있구나. 전투 도끼 하나 끼고 있네. 투척 도끼도 껴? 필요 없어. 판매하자 이거. 아 끼고 있어봐. 아 귀찮네. 줄 거 줍시다. 자네가 해줄 일이 많네. 4야 4. 1짜리 무기 끼고 훌륭해 아주. 왜 이런 거 갖고 있어? 일단은 판매하자. 아 얘가 아니라 버나드였나? 속박하고 일단은 안경 풀고. 아이씨 팔자. 안 써 안 써. 지금 나 내 성향을 생각하면 전혀 필요 없는 거야. 나름대로 괜찮게 뽑힌 것 같긴 한데. 아, 어휴 아이템 좀 봐라. 판매하고요. 123. 야 너무 든든한 거 아니야? 하늘 날 스톤파이어. 야 이거 사자 그냥. 야 화염 피해 붙어 있으면 사야지. 근데 이건 못 끼네. 도끼창이냐? 악해서 못 끼나봐. 아 투척이야? 했어 그럼. 스톤파이어 사라. 너는 이걸 쓸 값어치가 있는 전사야. 연쇄번개 있네. 연쇄번개 은근 유용하게 썼었는데 뭐 지금 필요 없죠. 카코핀드. 왜 이렇게 좋은 거 맞냐? 핀드는 이제 악으로부터 보호 써야지 써지던가? 악보 해야 돼. 안 써. 화신 좋지. 전사만큼 효율적인진 모르겠는데. 나 화신 잘 안 써서 귀찮았어 뭔가. 이제 화신에 대한 능력이 나오죠? 공격 능력은 똑같이 100%로 가져왔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8레벨 주문입니다 무려. 됐어. 그 전사 되는 거 쓰지 않는 나는 안 쓸 것 같아. 주문자 장기? 아 됐어 저런거 쓰지마. 어우 야 석화해제. 석화해제 갖고 있으면 좋은데. 근데 석화해제는 지금 넣을 정도는 아닌 것 같고. 어 됐다. 와 너무 잠깐만 아직 어썸한데? 화살 안 쓸 거잖아. 팔아. 어차피 불도끼 있으면 필요가 없어. 도끼 그 트롤용으로 넣은 건데. 야 너무 기대되는데 코간의 전투력 앞으로? 활약할 거? 야 이거 기대 많이 시킨다. 값어치 할 거지? 4야 4. 나보다 높아 지금. 체력도 비슷하고. 진짜 버서커기 때문에 경로 가능하죠. 민스크랑 다르게 우리 반 때립니다. 세 번 쓸 수 있죠. 공격과 피해 굴림 방어도 2.
현혹 혼란 공포 정신박약 속박 투옥 레벨업스 위로 기절 수면 효과 면역이 된다. 위로는 이제 상위 리치들이 많이 사용하는 거고 투옥은 잘 안 쓰는 걸로 아는데 투옥은 뭐 이제 거의 최강급 기술이기 때문에 완전 그냥 한 방에 아웃 시켜버리죠. 그리고 15점의 임시 생명점을 얻는데 이제 끝나면 탈진되는데 어차피 버프 많이 걸 거라서 탈진 금방 옵니다. 그냥 개좋죠. 너무 좋은데 이런 말하기 뭐하지만 사례보가한테 그 기본 능력 있잖아요. 3% 확률로 추가 피해 10% 확률로 기절 뭐 이런 거 없었으면은 걔는 좀 애매했어. 걔 순수파이터 아니었나? 조금 애매했어. 야, 이 멤버 너무 센데? 야, 너 도끼 구해주고 바로 가자. 근데 오늘 방종할 때가 됐군요. 무려 5,000원을 다시 쓴다. 하지만 그만한 값어치가 있는 녀석이야. 냉기와 산성 피해. 이 비싼 것을 그냥 날려먹다니 돈을. 도끼 던지기도 할까? 성형 때 못 쓰니까 뭐 이렇게? 야 4,8, 13, 20, 13, 20. 나 좀 후달릴 것 같은데 이제? 야 공에 나보다 없지 당연히. 야 이거 요시모급이죠? 체력에 요시모보다 훨씬 강해. 그냥 체력 1.5배고 데미지 더 세고 타코도 없고 개사기요. 너한테 줄까? 나보다 세신 것 같은데? 나는 버프 걸고 싸우기 때문에 확실히 세긴 한데 내가 더 나는 신성한 힘이 있으니까 쟤는 신성한 힘이 없죠. 근데 경로하고 써도 되지 않냐? 경로하고 쓰면 얘가 더 세지 않나? 야 바꾸자. 멋진 톡으로 바꿔준다. 이거 솔직히 얘 너무 어울리긴 하는데 디자인상 됐어. 내가 낄 거야. 너는 신성한 힘 쓰고 얘는 경로하고 턴 차이가 나는데 무려 얘는 경로를 하고 보내주면은 화신이가 상태상 면역이 많아서 너무 좋지. 그냥 거의 뭐 상태 이상 많이 쓰는 상태 이상에 특화된 적 상대로는 무적인 전사가 하나 더 생기는 건데 경로 쓴 쌍도끼. 너무 마음에 드네요. 너가 나보다 힘이 높지? 몇이야? 나 빼자 이제. 저거는 제 줘. 발톤 내가 힘도 높지? 그쵸? 그러면은 이거는 얘 줘. 개 뜬금없겠지만 얘가 가져야 되고요. 다른 애 됐어. 법사도 지금 세고 식별 안경 있고 오늘 또 만족하면서 갑니다. 불만족. 마지막에 이럴 거야? 나 오늘 썸네일 각도 못 챙겼어. 썸네일 각 다시 뽑자. 새 멤버가 됐으니까 다 모여봐. 오늘 한번 찍고 갑시다. Be quick with it. Best be paid well for this. Yes. Oh, all right. What is it? Yes, yes. 야 누가 문어칼에 마이클 잭슨이야? 야, 아 자식 이거 안 되겠구만. 야 딱 이제 V자로 서야지 멋있게. 야 문어코 좀 하지 마. 짜증나니까. 얼마나 멋있어. 얼마나 멋있어? 이름 한번 띄우고 찍을까? 그렇지. 아 이름이 좀 어긋났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이제 발더스 게이트 2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다음 영상 하겠습니다. 자 2부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뿅! 2부 방송 데드라이징 하면 이제 방송 안 키는 겁니다. 자 뿅!